와, 아, 진짜 드디어 새 집이다. 갔나? 봐봐, 빨간 펜. 후! 궁금하니일. 떼굴. 후! 떼굴. 야, 혜린이 방에 온 걸 환영해. 안녕하세요. 그래, 왔냐? 야, 너 지금 밖에 40도라 이제 사랑 많이 받고 있겠지만 너 안심하지 마. 나도 너처럼 막 도착해서 뭘 모르던 때가 있었거든? 뭘요? 야, 쟤 진짜 멀쩡해 보이지? 쟤 진짜 하나도 안 멀쩡하고 진짜 이상한 애야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없으면 죽고 못 살았다니까? 중요하다 싶은 건 내가 없으면 안 됐거든? 근데 얼마 전에 책들에 이름 쓰는데 나 안 쓰더라? 그 중요한 이름을 쓰는데 쓰지도 않고 다른 거 막 써. 교과서에도, 서류에도, 이름표에도 나는 게르기야, 게륵. 너도 얼마 안 다녔어? 맞아, 신참. 너 조심해. 너 성격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. 3시 33분 때는 누가 자기 좋아한다면서 좋아하더니 4시 44분 되니까 앞에 가만히 있던 친구를 때리더라고. 조심해, 신참. 미신을 엄청 잘 믿는 애야. 미신이라고요? 그런 걸 대체 왜 믿는 거예요? 인간들이 너무 특이한 종이라 그래. 아니, 알 수도 없는 미를 굳이 알고 싶어 한다니까?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다시 안 겪으려고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야. 그 원인을 찾고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거지. 맞아. 미래는 예측도 못하고 통제도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더라도 당장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으려는 거야. 진짜 이해 안 된다. 잠깐만! 어이씨! 깜짝이야. 왜 다들 그래? 야, 너무 겁먹지 마. 그래도 혜린이가 얼마나 자상한 앤데. 그런가요? 그래, 나한테는 얼마나 잘하는데. 깜깜한 밤에는 푹 자라고 깨우지도 않는다니까. 이렇게 또 배려심이 깊어요. 항상 햇볕 쨍한 날에만 일하게 해준다니까. 어이구, 저 멍청이. 너 진짜 왜 그러는지 몰라서 그래? 그러니까 밤에 너 쓰면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귀신 나올까봐 그러는 거잖아. 아, 몰라 몰라. 야, 너네 맘대로 생각해. 괜히 질투나서 그러는 거 다 알아. 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